보겠습니다. 바르기의 노작을 가면 물어보니까 여보가 있는 분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 고전적 노작은 천만 국민의 심장마다에 김정일 애국주의 참뜻을 깊이 새겨주고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애국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입니다. 노작을 자자구고 새길수록 내 나라 내 조국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마다에 가슴에 품어안고 덤피로 뜨겁게 덮여주신 김정일 동지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 절세의 위인이 위대한 한생이 되새겨집니다.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 조국과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조국의 면모는 일신되고 부강조국 건설이 만년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장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의 구현에 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 내용으로 보나 또 그 위대한 상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 동지의 존엄감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 최고 중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거금 그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 장님처럼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기초한 애국으로 온 녹슬 깡그리 불태우신 그런 걸출한 영도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며 그 본보기인 김정일 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훌륭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노작은 비리한 김정일 동지께서 한 생토록 간직하고 구현해 오신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정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노작에 기초해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실천으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오늘